동계 캠핑 핫팩 활용법, 겨울철 사용하기 편리한 핫팩 활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침낭 안에 핫팩. 군대를 다녀왔다면 해봤을 핫팩 신공. 잠자리에 들기 전 핫팩 한두 개를 침낭에 넣는 것이 의외로 따뜻한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캠핑 체어를 따뜻하게. 체어 뒤편 주머니에 핫팩을 넣어보세요. 등 쪽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체어 안쪽 면에 붙여 사용하면 엉덩이까지 따뜻하게 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. 세 번째, 핫팩의 위치. 체온이 떨어지면 차가운 혈액이 심장으로 이동하면서 저체온증을 유발합니다.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손발보다는 가슴, 복부 등 중심부에 핫팩을 사용한다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. 편리한 만큼 주의사항도 많은 핫팩. 설명서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고 저온 화상에 주의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야외 활동하시기 바랍니다.